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MB가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게 수사에서도 드러났고 다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냥 다스는 누구 겁니까만 밝혀내고 그건 다스 주식을 이명박한테 찾아준 건이었는데 그런 그 정권에 근무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 문제 덩어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지금 쓰겠다는 건데 심히 걱정이 되죠.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그때 당시의 일을 또 벌일지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네. 그런 그 일들은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청장님이 또 마지막으로 총평을 짧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주제가 있으면은 우리 또 청장님께 자세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용산 문제다, 뭐 이전 문제다 이래가지고 막 모든 것이 그쪽으로 지금 그 가서 다른 이야기들이 다 지금 덮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민생 문제 네. 이거는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도 저 당선자 쪽 그 인수위 쪽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나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완 해동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을 쭉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이제 코로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그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균형 예산이니 뭐 전시에 전쟁 나가지고 다 나라 없어졌는데 균형 예산 잡혀놓으면 뭐합니까?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. 일단은 건져놓고 봐야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쪽으로 해오던 것을 실제로 민주당은 패배했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잘 싸웠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지원하는 세력이 1,600만이나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 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그림을 짜서 정말로 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 나가면은 뭐가 걱정할 거 있겠냐 하는 맞습니다. 그런 제가 희망을 드립니다. 하여튼 우리 열심히 네. 같이 해 보십시다. 예, 좋습니다.